반갑습니다. 강의는 입원을 한 일주일 정도 덜 되게 하고 퇴원한 다음에 지금 컨디션이 좀 괜찮아져서 오늘 차박을 가려고 나왔어요. 아기가 수염도 하고 좀 많이 안 좋았거든요. 그래서 퇴원하고 집에서 한 2주 됐나? 한 2주 정도 집에서 요양을 했습니다. 제가 요새 스텔스 차박에 꽂혀가지고 몇 가지 물품을 사오긴 했거든요. 우선 출발을 하겠습니다. 강이는 지금 에어컨 바람을 쐬고 계세요. 그럼 출발할게요. 잠깐만, 물 아직 안 줬어. 다 먹었어? 다 먹었어? 끝났어? 이제 정리하자. 보세요. 가만 비켜보세요. 아, 안 되네. 아, 안 되네. 아, 좀 올라가 보실래요?
졸려? 짜잔, 이거를 갖고 타야 되나? 이거 밖에 놔둘까? 제가 이쪽 커튼은 아직 마음에 드는 걸 못 찾아가지고 아직 못 샀어요. 근데 그 원래 쓰던 극세사 흰색 담요? 왜 흰색을 가지고 왔느냐? 이따 보여드릴게요. 차 보이시나요? 계속 들어오네. 오늘이 목요일인데 차가 생각보다 많이 오네요.
만족시라. 자꾸야? 왜 쳐다보고 있는가? 강지, 왜 쳐다보고 있는가? 여러분, 이제 해가 거의 질 시간이 돼가지고 일몰 보러 가려고 하는데
간식 줄까? 간식 먹. 그만해. 뽀뽀. 아니 강아, 귀여워. 강희 인사. 여러분 이제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 강희야. 강아 안녕. 강희 안녕.